요번 멸망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멸망전이란 상대가 야, 실수가 죄송한데 말투 똑같으니까 바꾸면 안 되나요? 혼나게 많다. 따라서 더더가 필요하다. 힘을 짰는데 저더를 거역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몸 상태를 보일 시 가차 없이 처형하겠다. 내 포커 싱크를 왜 안 들어? 위에 위쪽 둘 다 플래시 빠져갖고 위쪽 꽂아 했잖아. 그치? 아니 근데 인벤트 굳이 싸워야 돼? 그거 근데 우리가 위치가 안 좋아서 그냥 멀어가지고 이거 못 잡아 이거. 아 정복자 올라프라 그냥 다 죽여 진짜 다 죽여. 그냥 이거 진짜 다 죽여. 얘네 스킬 다 빠져서 다 죽여. 브라더시 나를 지금 한 90도 정도 꺾어놨거든? 이봐 그냥 보이면 박아야 돼. 그냥 이런 거 그냥 물어 그냥 이런 거. 가자 가자 축하. 이런 거 멸망전이야 이거. 어떻게 정석대로 해. 많은 거 알겠지. 이게 멸망전이야. 정석대로 하면 안 돼. 말파부터. 말파부터. 이 맛이구나. 그래 마능아 너 너무 정석대로 해서 나 답답했어 진짜. 에 천천히 빨려들어봐. 가자 보자. 보자. 어 뭐야 나 너무 제자리 못 갔네. 안 보누? 어디 갔노? 어디 갔어? 아 나 왜 제자리 못 갔어? 조용히. 가비. 가자. 아 소리. 살짝 봐봐. 멀다. 그러면 이거 빨. 와! 전화대 팀이 이기려면 다음 판을 이겨야 돼요. 끝났어요. 아, 이 게임 터졌어, 진짜로. 답이 없는데, 이거? 어, 근데 잠깐 세나 잡았는데? 어? 어? 대박. 야, 이거 한타 이겼다. 횡보.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대부분이 아마추어. 성태 솔직히 잘했냐? 김성태 존나 잘했어. 라이크 제로고 말파이트 장인 있거든요? 저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 봐라 폭파 중계 야무지게 하라고. 말파이트 장인인 줄 알았어 나는. 좀 농담도 해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1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진짜 잡아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양팀이 등장할 때는 대전 건물 4개 있는 390개 정말 교마워. 하지만 요동 게임이 이번 판 솔직히 이긴 거 개뽀록입니다. 뱀픽 족보록으로 사일러스 몰래 준비해가지고 더러워. 결국 세트는 밴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무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경계라고는 밴보대요. 아 일단 밴거 쪽은 유미 세트 그런 식으로 가는군요. 준비한 거 사일러스를 그러면 아니 이거 간단한 풍단왕이 진짜 브루저 해줘야 돼. 그치? 탱도 되고 딜도 되고. 와 정말 교마워. 아니 왔고 봐. 뱅보 팀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요동 게임 못 이깁니다. 뱅보 우승. 고수현님 다섯 개 정말 고마워. 뱅보 우승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 사일러스 밴 됐어. 그보다 쓰레쉬 밴을 하겠죠? 네 쓰레쉬 밴 안 하면은 데스티니 그냥 쓰레쉬 칼픽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쓰레쉬. 근데 이거 스매시 말고 오른을 밴합니다. 킨들을 먹지 않을까요? 킨들을 먹을 것 같은데. 와 오른을 저기서 잘라줘? 어 이러면 저라이 팀 개이득인데 예. 오히려? 어, 어차피 상대가 쓰레쉬를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애교용 설마 이상호에게 긴급 과외? 마우카이는 데스티니 서포트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세나다. 펜치를 가는군요. 세나가요? 펜치탄 세나다. 상현 세나인가요? 끝까지 뱅복 카가에 박아 진짜로 고민하다가 카운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렇지. 갈리오. 갈리오는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챔피언이죠. 이거 좀 저 티어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약간 민규 형 때문에 이 갈리오 저 티어 국밥이다 약간 이 소리 많이 꼈는데 갈리오도 확실히 좀 숙련도 많이 필요한 챔프입니다. 피케조 다섯 개 정말 귀여워. 우승 웃겨드립니다. 카멘 아니면 킨드까지 꺼내도 돼 여기서. 그냥 500... 뽑아놨기 때문에. 이거 킨드레드 어떤가요 저라데?
핸드레드 괜찮을 것 같은데. 아트록스. 동예진님 여섯 개 정말 교마. 바로 아트록스 나왔죠. 네. 이거 내가 그냥 스킨 상태 이거 제이스로 그냥 존나 투는 것보다 내가 라인 정도 적당히 패면서 네. 성장 기대치 좋은 걸로 성장해서 한타 캐리 하는 쪽으로 한번 보겠다. 린다랑. 와 린다랑 아트록스 진짜 셀 텐데. 자기 흡혈 샌드백을 쓰면서 성장하는 느낌도 가능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형님도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넥톤을 픽했군요. 이거 벤츠 레넥톤가요? 네, 저도 미드인 것 같습니다. 네, 갈리오 상대로 아주 또 효율적인 픽 중 하나죠. 미드 레넥톤이야? 와. 자 이제 벤 카드가 다섯 번 열립니다. 벤 잘 짜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님 별풍선 100개 정말 교마워. 벤을 유동. 할 만한 거 유동 우승. 레넥톤 픽이 존나 좋았던 게 아트나 갈리오 상대로 둘 다 좋고 그리고 갈리오를 일단 주도권에 아예 없앨 수 있어 레넥이. 와 이러면은 뱅보 카드가 완전 뭉치님 별풍선 2000개 정말 귀여워 뱅보. 그런 생각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요동 게이밍 광탈 확정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요동 게이밍 광탈인 게 제동빠 진지하게 말해서 그냥 레넥 니달리 날먹 원툴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저라제 상대로 탈리아 앨리스 아무것도 못 꺼내 그냥 족밥이야. 아 다이애나 정글 같은 거 아, 정글 막빛 가져가서 정글 주도권을 잡겠다. 근데 뭐 결국 AP 해야 되긴 하거든요. AD가 없어가지고 그냥 Q로 파밍만 하겠다는 마인드야. 근데 김성태가 잘해. 저거 CS 잘 먹어. 인도로 없는 거 같아요. 피케 그렇지. 첫 픽 두 번째 픽까지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그리고 애쉬. 아니 그러면 이러면 릴리아는 뭔가 안 할 것 같고 탈리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뱅보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도. 아 이것도 고민도 많습니다. 뱅보 역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고민할 게 없이 요거가 거의 아 그렇죠. 어이! 그치 이거 봐봐. 임돌이라니까. 세라핀 원딜 맞췄잖아. 원딜 세라핀이라고 예. 이거는 뱅보 우승 아니냐? 야 이거 근데 끝났다 진짜. 뱀픽 너무 좋다. 뱀픽 정말 요동 게이밍 뱀픽 너무 좋다. 요동 게이밍 뱀픽이 너무 좋아 여러분. 공기를 활용해서 활약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이. 잘하는데 왜 여기냐고요? 룰을 개같이 못해서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조합 자체는 뱅보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완성도라는 게 좀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정글러를 킨드레드를 뽑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딜의 부재를 레넥 탈리아 친미 야 이거 동빠이 탈리아야?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동빠가 또 탈리아 졸라 사네요. 전 경기 수준의 성장력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캐리력이 이전 경기랑 아예 다른 구도가 그래도 잡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라데스 킨드레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캐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픽이고 또 양해한 식처가 네 이러면은 요동 게이밍에서 누구를 말리면 게임이 끝이 나냐? 탈리아가 나가면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상대 조합을 보면서 요동 게이밍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동 게이밍 화이팅! 탈리아가 굉장히 절묘한 픽인 것 같아요. 2대0 가자! 저 끝나고 집 가서 상현이 오빠 배가야 돼. 요동 게이밍 이번 경기 답은 아트가 바르는 게 맞는데 근데 버티기가 쉽다니까 이게 여러분 애매하지 않나 제가 말했잖아요. 전체적인 조합 밸런스는 뱅보 우승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애초에 세라핀 마오카이로 세나탐 캐치? 구도 자체가 손해야. 그냥 세나탐 캐치가 개이득이야. 주도권 계속 잡으면서 진짜로 끝났어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동 게이밍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저드레드야 여러분. 저라 대 킨드레드의 교전각은 표시기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문제는 저드레드야 해결해주는 뭐 이런 장면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서 상대편의 예상보다 얼마만큼 좀 잘 보여주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김성태의 문도가 아니 근데 저 기본적으로 그냥 린다랑의 아트록스를 상대로 힘들 수 있지만 들어가서 저 갈리오 덮었을 때만 공 쓰죠? 그럼 무조건 대박각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임대강의 트라우마를 그러는데 뱅보팀 궁이 싹다 좀 범위가 커다란 궁이 많아서 군바트가 지금 한타는 진짜 그냥 종속되기만 하면 절대 질 수 없어요. 이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전 2세트 경기 1세트를 요동게임이 잡고 있는 가운데 와 정말 사실 문도 상대로는 라인전을 쉽게 리드. 이번에 관점은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레네탈리아야. 저는 이제 쇼부 보는 챔피언 약간 어떻게 보면 날먹이죠. 되게 시너지 사기급으로 나오는 좋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막 이것저것 탑의 약자 멸시의 근본 아이템 네. 수학의 낫 그런 챔피언이라 그냥 김석태 김성태 수학해 버리겠다. 이거 늪배 들어갈 생각인 것 같죠? 이런 느낌이죠. 늦은 임배. 잠깐만.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층간 소음 때문에 큰거 온다. 데스티니 존나 똑똑하게 명호 박아놨어. 근데 저거 레드에 빠지면 안 돼. 근데 이게 층간 소음이랑 어? 타이밍이 약간 이거 그전 상황인 거. 이거 전화돼. 근데 이거 400, 350만 먹었어요. 대박이었어. 전화대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막고 있어. 저렇게 막 최고파. 괜찮아. 와 근데 제동파 좆더럽게 게임하네. 괜찮아요 근데. 이거 블록까지도 들어갈 만하지 않나요? 이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초반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뱅봉 일단 가진 않고 네 아 근데 레드 없는 킴드레드 자체가 이제 초반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고 비원딜 하니까 그래도 잘하는데요 뱅봉. 야 뱅봉가 성인형 이긴다는 그 피셜 맞았나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아닙니까? 비원딜? 아 그러니까요. 역시 시연이 군두껍이 켄치탐했네. 군두껍이 켄치탐이 좋다. 귀여워. 근데 이게 반응이 마저 주도권이 없었다면은 일단 이게 진짜 큰일 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번 살려줬어요. 또 딘다랑이 절하대에서 그 망함을 또 한번 살려줬어. 절하대 팀의 핵심 픽은 킨드레드인데 킨드레드가 데스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렸지만 여기서 한번 더 말린다? 탈리아도 근데 레드 먹고 레드로 뛰었죠? 동선을 크게 썼단 말이야. 이게 미드도 레넥톤에게 아 만천 200이야? 동선을 크게 썼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솔직히 절하대 입장에서 그냥 뭐 아 좀 아쉽다?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좀 아쉽다 정도? 자, 근데 이런 거 당하면 아까도 벤츠 펌을 안 했냐? 배동파 벤츠 찰떡궁합인데요. 당겨지는 라인이 있으면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살짝 보이지 의미 없이 앞으로 나가 있다가 이제 데스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표식 먹었습니다 킨드레도. 아, 위에 떴어요. 예. 네. 위안을 삼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예. 하지만 밀리는 느낌을 탑다이브 이거 성공하면은 킨드레드 풀려. 이거 다이브? 탑다이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아 이거 좀 쉽지. 아 근데 성공이야. 아니, 근데 일단 성공을 해도 텔레포트는 여기까지. 자 풀었어요. 킨드레드 풀었어요. 텔레포트에서 만족.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벤츠가 긁으면 우와 벤츠. 이거 게임 아니 이거 게임 터트리고 있는데 그리고 킬 양보까지 우와 도동 게임 와 벤츠 존나 잘하네. 와 레네톤 대형입니다. 와 아니 뱅보 팀이 아니고 저한테 저거 읽었어요. 저라는 린다랑 데스티니 저 자리 똑같은 저 자리에서 ALL부터 멸망전까지 패패패패패 들어가나요? 그 이후에 탈리아가 아군이 끌어준 시간에서 합류하는 거 모든 면에서 상대 움직임을 다 읽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저라대 진짜 어거지로 탑다이버 하려다가 해도 사실 뭐 이정경이 파이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좆됐죠. 맛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요동 게이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미니언 너무 많고 되나 이거? 좆됐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저라대 이거 두 명 다 잡으면 두 명 다 잡아야 돼. 어제 와봤자 문도야 괜찮아. 잡고 날자 이거까지. 저라대 킬먹은 거 존나 날카로운데 이거? 야 이거 제한 먹었다 끝났다 야 저라대 다음 WP하는 무빙 지금 문도 꺼져 문도 먹으라 해. 끝났어 3킬. 그래도 잘 잡고 죽은 거지. 와 저라대 이거 다시 다 따라왔어. 그렇죠 이거는 진짜 크게 따라왔습니다. 뱅도가 2골을 이긴 한데 CS 보시면은 이러면은 갑자기 상당 뒤집은 느낌이죠. 강조할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텔포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요동 게이밍이 진짜 탈리아가 가까웠기 팀 게임 잘 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든다. 공격적으로 더 밀어붙였던 건데
절하듯이 날카롭게 파고 들었고 대박냈네. 나 지금 게임 터진다 싶었는데 저거 사고 안 났으면 게임 터진 거거든 저대로.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죠. 일단 절하듯이. 야 이거 진짜 날카로웠는데 절하대? 미친놈인가? 근데 사실 여기서 외교 형이 탈진을 킨드레한테 걸어줬다면은 게임 구도가 진짜 완전 바뀌었을 거예요. 상윤과 애교 형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커브 타이밍이 탈진을 안 썼어. 늦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데스티니가 좀 더 버티면서 아, 네, 잘했다. 근데 네. 그걸 찾아봤어. 저 데스티니 마무리한다고 제동파도 앞으로 데스티니. 빨려 들어갔던 거 같거든요. 능력 건드려서 앞으로 가는 거다. 물론 킨드레를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특히나 레넥톤이 갖는 최대 강점이 중반까지 오브젝트 싸움 때 이제 맹활약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레넥톤이 이렇게 탈리아와 같이 계속 정글. 아 이런 게 좀 빡센데 절하대시 근데 이거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요. 왜냐 그는 오세블리 미드로도 해봤어 게임을. 이 정도 대처하지. 이 정도는 쉬워 절하대 입장에서. 어 데티야? 자 하지만 일단 데스티니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바텀 쪽에 인원이 많이 몰렸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좀 선택을 해주는군요. 유동 게이밍. 그리고 지금 탕켄치가 CS를 되게 잘 먹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세나와 아, 탕켄치가 엑켄치 왜 이렇게 CS 잘 먹었노? 사실 빌데스식 한 상황인 건 맞는데 CS를 잘 먹은 데다가 지금 뭐 압박도 적당히 잘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드가 트리플 키 먹는 스팅이 안 보여요. 저 클레만 할 수는 있지만 걔가 저도 안 보여요. 안 알려줘. 많이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릭을 안 해줘요 여기서. 그 킨드레드가 움직여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클릭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동파 테마 스택은 일단 30 스택이고요.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어디든 먼저 합류할 수 있고 파괴력도 너무 막강하고 더군다나 아트록스 킨드레드 이런 챔피언은 날카로운 전령 타입. 플레이 메이킹에 특출한 강철의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아, 레이톤 네. 집가 있고 이건 먹혔는데? 어 그래도 탑 주도권으로 지금 전력 너무 좋죠? 좋은 시도죠 지금 절하대? 게다가 세나 탐켄치 뒤늦은 합류하지만 어림없는 볼! 갈리오가 레넥톤보다 한타는 좋아서 이렇게 사고 없이 흘러가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초반 압박 잘 견뎠어 솔직히 절할 팀 원래 더 터져야 돼 근데 잘 견뎠어 지금. 게다가 전령까지 전령 먹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령을 먹었어. 키를 먹었다고 게임 구도가 승리 공식 떴다. 저라의 팀. 저 티어 특징이 뭐냐면 저 덤블 조끼. 이게 같은 걸 뚠뚠해지는 조끼까지가 진짜 어려워요. 저래 구간 CS를 못 먹어서. 너무 와닿는 느낌이어서 저거를 약간 어려워. 일종의 그 현질로 하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좀 편안해요 라인전이. 그러게요 덤블 조끼 딱 보고 있으니까 네. 편안합니다. 안정감이 네. 이게 사실 좀 잔인한 말이지만 네. 아트랑 문도 박사는 반반이에요 이제. 네. 아트랑 문도 박사는 지금 구도부터 반반이야. 그냥 죽어도 못 죽여 서로. 자 하지만 상대편에 아무래도 경계되는 절하대식 그 성장 자체는 분명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표식 계속 쌓고 이런 플레이는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네. 자 일단 현상이 아 근데 이게 요동 게이밍 지금은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레넥탈리아는 반칙이지. 좀 더럽네 뱀피. 네. 희생으로 한번 더해졌었던 그 덤블 조끼를 입었던 김상태의 반칙 쓰네 반칙 써. 레넥톤 공이 있어서 탈리아 오거든요. 아 이거 오! 오! 맞았어요! 설마! 어, 잘 살렸다. 네. 이대로 공 타야지, 공 타야지, 윤희야! 끝까지 하면! 어, 손이 양을 잡고 세나 지원까지! 이런 싸움 진짜 레넥톤이 네. 괴물이거든요! 요동 게이밍! 아, 이러면 또 기분이 확 죽는데요? 야 벤투원은 왜 이렇게 잘하냐? 휴디민이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 무조건 대가리를 그냥 쓸데없이 박아. 딱 대가리 박고 그 나머지 이 도발이랑 이 대가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르니든 갈리오든 대가리를 그냥 대가리 박아. 그걸 네. 레넥톤으로 이렇게 카운터를 치고 저러면 안 된단 말이지. 직접 제동파의 탈리아와 궁합도 찰떡이고 푸쇼 강신으로 한번 버티고 네. 여진 빠지니까 갈리오도 그냥 잘 살겠죠? 아. 지각변동 이후에 여기서 세나도 얹어주고 네 아. 자 이렇게 되면서 5대3을 만들었던 미드 지역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아 전화대세 움직임 자체도 이제 김철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벤츠 뛰고 있고 다이브가 쉽진 않죠 이거 있어요. 풀피 상태의 문도는 다이브가 쉽진 않아요. 아 이거 마무리는 못하면 네 그렇죠 지금은 바로 터지지 않는 상황이죠. 아 이거 근데
전화 대신. 이거 하나 드디어. 이거 킨드레드가 억지 뿌린 것 같은데요. 킨드레드가 안돼. 안돼 이걸 되게 하려고 억지 뿌리다가 더 망했습니다. 코 밑 저. 킨드레드는 플레이 메이킹을 잘하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김성태가 몇 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에? 김성태 저 시칼 맞추는 그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 어? 자신감 얻었어요. 그렇지 아트로스 집을 안 가서요. 어? 괜찮나요? 잠깐만! 김성태! 김성태! 아트로스 얼마 들고 있었던 거지? 와 김성태! 3,500원 들고 있었어요! 솔킬이었잖아! 아니 상대편도 2,800원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랬어요! 김성태가 절하댓을 딱 누르고 떠오른 거지. 저라데 이 정도면 린다랑도 할 만하겠는데. 와. 야, 계산을 끝냈네요. 아, 이거 무섭네요. 운도 괴물이 됐습니다. 예!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어, 이거 김성태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았던 장면들이 여러 번 네. 나와서. 네. 아까 저라데 잡아낸 장면은 엄밀히 얘기해서 저라데시 오버플레이한 거예요. 아. 네. 아니, 여기 지네. 아니, 요동 게이밍 슈발등 우리 도시락인데. 지각해서 잡아낸 건 김성태가 잘한 플레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들고 있는 골드를 네. 뭐 냉정하게 오프라인에 저라데. 그러니까 린다랑이 저는 이해는 가는 게 고티어가 저 티어랑 라인전을 하면 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아. 압박이 없으니까. 압박이 없어서. 네. 그리고 라인을 굴리고 싶어서 잘 안 가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와. 아 근데 이거 반칙패 요동 게이밍. 그래서 이거는 요동 게이밍 반칙패. 애들한테 반칙패. 정말 뱀빅부터 더러워. 야 반칙. 소리내서 대놓고 웃자 혼자 입가리고 미소 짓지 말고. 반칙패. 비비면 모른다. 근데 이번 용싸움 털어내. 털어내. 대전에 맞고 저라데! 어떻게 좀 해봐! 어? 어 레넥부터 레넥! 어 잠깐만 킹도 궁 빠지면 안 되는데? 어, 그렇지! 잡혔구요! 다시 넘어가서 궁으로 한번 빨아! 어 이거는 어글 끌고 죽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데스티니도 가겠지요? 와 근데 저 용을 먹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9대4를 만들었고 용은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주요 딜러진들이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게이밍의 한타 승리는 어떻게 보면 불보듯 뻔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 정도 피해로 욕 먹은 게 뭐 기적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거는 요동도 놀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 안쪽 위에 대기하고 있죠. 한 번 더. 함정. 근데 이거 투탈이 있거든요. 투탈이 있거든요. 네. 하나요? 투탈이 있어요. 있어요? 와요. 한번 삼키고 버텨요. 최대한 늦게 뱉으면서. 삼키고 버텨요. 삼키고 버텨요. 상대 도착. 세라 전멸 있어요. 세라 전멸 왔고 레넥토로 왔고. 나이스. 나이스. 야 양해한 식초 타이밍 지렸다. 양해한 식초 타이밍 지렸다. 아이고 우리 한식초 누구 한식초. 묘목 조심. 한발 맞고요. 이렇게 결국 데스리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무토 김성태가 찍고 효딤 효딤 더 들어가기 좀 어렵죠. 더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AD 상태만 둘둘 둘러서 AP들끼리 때린다면 때린다면 잘했는데 놓아내시에요. 빨아들입니다 김성태. 야 이건 아니 김성태 지금 노데스였고요 아마. 노데스 팀내 유일 노데스 김성태 타라 상윤. 아니 이거 전체 10명 중에서 누가 아니 이거 누가라도 없죠. 예 타죠. 와 역시 특급 재능러 중 한 명 김성태. 에. 아 정말 와 선윤이 양이한 스쳐 빠지면서 뒤에서 파이팅하는 거 안식처가 와 진짜 와 큰 스킬이고 한타 때 보면 벤츠가 철저하게 저렇게 이드로가 잡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상윤이 운전드 계속 버팁니다. 아 이걸 우리 죽고 이거 어떻게 되지 않나? 근데 문도가 쓰러지지 않아요. 야 그리고 뒷라인도 살짝 본 것 같은데 상윤이 집중력 있는 무빙을 통해서 스킬을 피했고 아 있어도 아 안 주고. 그래서 마무리되면서 14대 6이 됐습니다. 6천 차이나요. 와. 근데 6천. 이거 분리할수록 계속 도전 열어서 작골도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공유하십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요? 요동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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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던지 보여주던지 죽여 죽여 저 슬랙트 죽여 저 슬랙트 죽여. 아니 이거 평파를 할 수가 없는 게 끝났어 진짜. 잡아요 잡긴 잡아요. 와 김성태
와. 아이 게임 터졌어 진짜로. 공파팀은 여기서 유리한 거 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굴려야 되고 저랑 팀은 버텨야 돼. 운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게임이 좀 더 이득이긴 합니다. 506의 김성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하지만 탑 쪽은 벤츠가 또 먹고 있습니다. 이미 불리하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이런 손해를 보는 걸 뱅보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임은 전화대 팀이 이기려면 다음 판을 이겨야 돼요. 끝났어요. 정글 3렙 차이. 어휴. 정글 차이. 이거 맞아요. 3렙.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게임이 너무 터졌다. 아 근데 솔직히 뱀픽 너무 아쉬운 게 잠깐 먹었다고 말하기에도 제동빠도 아니 근데 레넥이 살았을 때 린다랑이 레넥 그냥 하는 것도 좋고 레넥 자체가 그냥 너무 좋거든요 챔피언이. 모르겠고 정글 차이 나버렸습니다. 안코르 나오나? 안코르 좋아요. 자 그럼 탄캐치라도 1.4. 아 그런데 등장. 어머 근데 너무 세다. 누가 이렇게 세노? 한번 더. 와 건달아 푼다랑 무뱅 무뱅 살렸죠? 생존. 건달아 푼다랑 빠졌고요 이거. 차이는 한번 더 들었죠? 어? 건달아 푼다랑 제동빨이요. 이거 낚시 성공. 탄캐치 그리고 지오사키 콜도. 야 이거 생존 시켰어요. 문도 세나 같이 있으면 못 잡아. 길어지면 세.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어그로 핑퐁 진짜 대박이죠? 야 이게 무슨. 와 우리 애교용 잘 먹는다. 애교용 잘해. 애교용 잘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 미드가 밀립니다. 지금 전령을 풀어 나섰거든요. 린다라 전멸까지. 다 뽑혀 다 뽑혀 다 뽑혀. 진짜 제동빠는 경기 내내 안정감 있는 그런 캐릭터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전화대 소판마였어요. 이거 이거 벨몬 빠져나왔고 먹고 뱉고. 야 이거 그동안에 세라핀을 잡았거든. 와 이것도 어떻게. 야 이거 마지막 반등의 기회. 군다라 군다라 근데 한명 걸렸어요. 군다라 궁이 없죠? 이거는 죽었어. 그리고 운영합니다. 지금 몇 번이고 지금 처음부터 게임이 터졌고 계속 쇼부식으로 트라이를 하는데 안 되죠. 미드 AD 빡센 거 뭐 있지? 4번 게임 레네 요동 세트 판테온 딱 이거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뭐 게이밍만 만든다고 게이밍의 막... 공통 세 글자가 같아요. 너무 고름이네요. 50% 이상이 같으면 같은 거죠. 한 6 그러면 60% 아닌가요? 좀 줌바트 로랄모신의 이걸 뱅보팀 3대1을 예측해?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게 차이가 너무 베릴이야 애교용이야 뭐 이런... 벤츠님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 벤츠님이 좀 고수야. 그러니까 앞에서 막 솔직히 낭만도 그 김민규 아니고 벤츠님이었으니까 무슨 했을 때 너무 잘 컸습니다. 네. 아 글쎄요. 아 이거 한 방으로. 와. 네. 마치 제동빠는 해녀의 플레이를 연. 위치 막았어요. 제동빠. 일단 절하대시 도착했는데. 절하대 아까 전멸. 팀들의 딜 나온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What the fuck, man? 밀리는데요.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18대 7까지만 늘어나건 요독 게이밍. 아니 이거 누가 챌린저고 누가 뭐 골드고 실버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뱅보가 정상 구도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흔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확실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한다는 느낌보다 벽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아치요. 영웅 치료 떨어졌는데 어? 어? 와 근데 잠깐 세나 잡았는데? 오! 대박 린다랑 린다랑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이거 린다랑한테 아직 캐리를 할 수 있는 그 전력 주입됐죠 이러면? 좀 기다려주나요? 왜 이거까지 먹으면 게임 다 따라오는 거야? 글쎄요 근데 레넥톤 순간이 좀 있어서 글쎄요. 무리한다. 안 되죠? 팀 안 되죠? 랭탈 타면 문도 혼자 가면 다 죽게요. 김성태 매드무비. 와 이거 글쎄요. 김성태 혼자 3대1 김성태. 아니. 김성태 3대1 자. 근데 김성태 선 넘었죠? 어허. 야 양해한 직접 타이밍. 빨아들였어. 근데 레넥! 레넥? 이게 레넥톤이지. 시원하이다. 뱅! 린다랑도 궁극기를 쓰며 뒤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봤나요? 근데 지금까지 아 이거 뭔가 좀 콜이 왜 저런 들리죠? 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먹어야 역전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콜 너는 웃으면서 죽었어. 나온 거 같은데? 이거 레넥톤이 맹활약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어차피 그냥 와 다락이 와 린다랑 플레이 무서워.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양팀. 들어가죠 관료랑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냥 3행도 까비 망? 네 실패 아! 아! 히말라야 호랑이 아직도 살아났어.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네. 여기 히말라야예요. 네. 이거 맞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하다가 에 교육 아 저 마오카이가 아 just like that KO 와 안 잡았다. 예 그래도 살려주자면 저게 중요하네. 나는 뭔가 마대시형이 먹자했을 것 같긴 해. 상대를 데려가긴 했어. 근데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오... 물론 저였으면 안에서 플레이를 이 정도로 과감하게 하는 예, 서로 교환을 했으면 리스펙합니다, 저런 나쁘지 플레이는. 않다라고 말을 할 만한 포인트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근본적인 경기의 흐름은 저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뱅보 팀은 원 딜이 없잖아요. 결국 킨데레드 혼자 딜이야. 그것도 지금 굉장히 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다시 경기는 원점. 네. 언급하신 뭐 린다랑과 절하대세 뭐 네. 필요했는데 지금은 뭐 아 요원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나가 7킬입니다. 상윤이 너무 잘 컸어요. 네. 어, 입 벌리고 있어요. 이게요? 온도 간다.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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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김성태 야 와 아니 애교형 먹어주는 타이밍이랑 너무 좋다. 아 근데 뱅보 궁이 너무 좋았지만 상윤이 형의 치트키 같은 정화 반응 그냥 거의 안 맞은 거 같죠? 렐렉턴 용맹한 거 보세요! 버티고 있어요 벤츠가 버티고 있어요 상윤 프리딜 그리고 일단 제동반도 위쪽 이동 밀고 들어가면서 오 간다락 군다 간다락 군다 아 어 한 발 더 들어온다고요? 린다랑 린다랑 빨아들였는데 저 염의 그림자를 버티고 오히려 제동파가 퇴로를 막았어. 아 이러면 우리 안식처 우리 안식처로 쓰자. 야 아... 이걸 아... 이걸 비포하네요. 제동파 아이고 벤츠 상윤 김성태 힘의 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 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만 차이 나고 있어요. 근만 자 그래도 뱅보 아니 그냥 시, 뭐, 쉬지 말고 막 싸우자. 그래 계속 싸워 우리. 그냥 계속 쉬질 않네 쉬질. 유동싸게 유동싸게 유동싸게. 어 세나 잡고. 그리고 드래고 드래고 계속 싸워. 오라? 용은 먹었어요. 야 근데 이게 막 싸움에서 이렇게? 반등의 기회. 어 이거 뱅보 팀. 뱅보 팀 후반 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바론까지 가져간다 이러면은 그래도 뱅보가 좀 비비는 겁니다. 아 이게 근데. 화력이 잘 나오는 조합이 아직 왔어. 아니 25분에 44킬 나오는데 계속 싸우네. 2세트 레전드네. 어 근처로 안 갑니다. 근처로 안 가. 일단 먹고 대기한가 일단 바론까지 주자. 예예 예, 그냥 이거는 가자. 한 이런 생각이네요. 0.4 요동 쳤습니다. 맞아 게임이 절하대 스타일이다. 없는 게 정확했어. 문도 순간 이동이 아직 풀이라서. 그러니까 절하대는 게임 할 때 약간 교전을 존나 많이 일으켜서 막 불리한 게임 약간 비비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먹었지만 많이 불리해. 상관없다. 숨 고르는 다. 켄치 공원데 켄치 공원데 아트도 프리 아트도 프리 지금 켄치 공이랑 달려온 와요. 이건 아닌가? 조합 파괴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 30분 바로 직전에 있는 영혼이 걸린 저 드래곤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면 크게 생길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힘드네요 상황이. 그러게 네. 어, 결국 3렙차는 쫓아왔거든요. 어 그러게 정글 동랩이네? 원딜은 왜 세라핀이 상해리보다 높냐? 그만큼 또 많이 죽었어. 린다랑 15레벨이고 이 정도면 다 따라온 거 아니야? 어 보입니다. 바로는 먹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 랩차가 이제 정글 3렙차 랩을 다 따라왔는데? 전하대세 멸망전 역사상 정글 3렙차는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나 할만할 수도? 그보다 더한 고생은 없나 봐요. 왼쪽도 조합이 아, 좋거든요? 네.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난 어떻게 보면 왼쪽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 설득력 있다라고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만큼 골드 격차가 나는 건 아, 아니고 근데 이거 블랙톤이 앞쪽세 발 묶여있는 거 좀 아쉽죠. 차라리 문도가 발 묶여있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아요. 블랙톤이 묶여있으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탈리아가 또 플레이 메이킹이 강점이었는데 탈리아가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사이드 쪽으로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면은 그걸 아, 바로 잡아먹는 아 나 지금 스포당했는데 언제든 보여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세라가 내가 누구 목소리인지 아는데 말은 안 할게요. 맞는 입장에서 네. 억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아니 이게 해설친 마이크 쪽에서 이게 아, 소리가 나서 누구 소리인지는 말 안 할게요. 먹고까지는 좋은데 그 그건 나? 상금 두둑히 챙겨가서 뭐 계속 좀 이득을 소리가 들렸어? 난 안 들렸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찾아 여기서 그래도 한번 세나 쪽 노려보고 싶은데 아아아아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왜? 방금은 좀 쓸만한 템이 아니었어. 아니 이거 왜 앙코를 쓴 거야? 누가 누구 오더야? 했었나요? 누구 오더야? 미드 쪽에 대한 집중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레넥턴 오기 전에 최대한 아니 상대 문도 앞세워서 나올 때 그때 써야 되는데 와, 먼저 거는 앙코르 쓰레기야. 저 조합에 차차 밀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 차인 것 같고 이거 진짜 영혼을 상대에게 내줄 수 있는 곳에서의 정화 이득 말든 그냥 나 우리 바론이니까 저 한 번 이득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심리적인 작용이 컸던 것 같아요. 탈리아가 벽 치고 그냥 드래곤 버스트하면 너무 좋아서 예 창현이 미쳤는데 전면 교환했어요. 상현과 저러듯 어 위험하죠. 전달 상자 들어간다. 못 밀었고 뒤쳐. 근데 상현이 아니 상현이 잡혔어요? 잠깐 이거 아타 안 죽어 아타 안 죽어 야 이거 한타 이겼다 뱅보 린다랑을 누가 막나요? 한번더 린다랑을 누가 막나요? 뱅보 잡았어요 린다랑 못 막나요? 벤츠 일단 제거될 때부터 야 와 이거 초시계로 버텼어 또 그리고 이게 사실 레넥 플러스 알파 조합이 그리고 후반 가면 좀 썩어 원래 초반에 이득으로 계속 굴려야 되는 챔인데 근데 이게 개싸움이 되면서 뭐 계속 상대를 크시 크게 됐네. 아 근데 난 이번 교전 예상했어. 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싸움을 연계 굉장히 이거 너무 좋네. 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런 구도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세나가 한 타임 빠져서 어떻게 더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잡혔고 매체 레넥톤이 네. 앞라인을 해지무면서 활약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투 지속력 싸움에서 뱅보가 우위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현이 제거된 다음에 뭐 인원수는 중간 뭐 잠깐 맞춰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안 됐고요. 그렇죠. 시작 자체를 잘했다. 너무 잘 열었습니다. 뱅보 쪽에서. 아니야. 결국 뭐. 아 용도에서 끊었죠. 네, 린다랑이 먹는 모습이 잡혔죠. 이러면은 그 바론.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골드 다 따라잡았어요. 와 이 골드 이겨 근데? 진짜? 그리고 분명히 성장을 바랐었던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뭔가 성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데스는 많지만 흥건다 뭐, 이렇게 와 킹도 이거 좋다 세 보이는데 이제? 저 라일까 했으면 진짜 셀 것 같은데 네. 일단 미드 쪽 다시 한번 대치 아 용을 한번 끌으면서 시간 좀 세라프 유지력 좀 깠죠? 잠깐만! 자신감 지금 굉장히 세요 잠깐만! 아! 제동포 터졌어! 터트렸어요! 오! 은다랑! 와! 리플 캠프! 그리고! 쿼드라킬! 와 린다랑! 우와! 이런 식으로! 이걸 역전을 하나요? 네. 이거는! 그것도 미드 뭉쳐서! 초반부터 존나 불리했는데 계속 교전으로 트라이. 야 이거 전투 한 방으로 그냥 끝나네요. 그렇게 트라이하다가 이걸 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골드는 앞서 있고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이게 결국 레넥 플러스 알파 조합 그렇습니다. 후반에 썼기 때문에 킹다랑 역시 줌바트 롤 잘하네. 이걸 3대1 예상해? 다시 한번 빛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는 뱅보 대역전 8천을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죽였다 이거 봐 뱅봄이라! 저렇게 환호를 지를만한 그런 경기였죠? 대역전승! 야 사실 전투 때마다 계속 흠친 두둑여 맞는 듯 와 근데 이걸 교전으로 만회하네 저라네 챔피언들 성장도 이미 이걸 교전으로 만해. 야 미쳤다.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원점으로 돌아왔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힘내서 원점으로 돌아왔다 생각하고 다시 힘내서 잘해야 된다고요. 진짜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적게 잡아도 한 열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따라잡더니 마지막 미드 쪽에서 뭉쳐서 한타하면서
린다랑의 아트록스가 쿼드라키를 쓸어담으며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세라핀 배려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걸 이긴다고? 진짜 불리했는데. 오늘 탈리아를 한방에 끝났어요. 네. 발걸음 분쇄기가 잘 물었고요. 진짜 바로 터지는 게 대박 사건. 그러니까 싸움을 계속 비비면서 마지막 두 번은 세나랑 탈리아가 계속 먼저 물려. 탈리아가 용태도 막 물리고 세나 먼저 죽고 상대 들어온 애들이 잘 커서. 와 저라데 또 진짜. 그러니까 레넥은 계속 굴려야 된다니까. 결국 딜량 봐봐. 레넥 세라핀 갈리오가 똑같아. 결국 따라 잡았으니까. 익숙하니까. 예. 뒤집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초반 유리할 때 계속 굴렸어야 됐어. 계속 전투로 가는 좋은 선택을 보여주면서. 아 그렇죠. 예. 나대시도 계속 교전 일으키면서 이렇게 스킬을 나눠 먹으면서 계속 작골도 먹으면서 교전으로 진짜 이거 완전 불리했거든요. 난전. 어떻게 보십니까 민규 씨? 아 보성 씨 뭐예요? 아 이 분석 데스크 그런 아나운서 그 누나 역할 해줘 보성 형이. 어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경기를 보다가. 아... 어 왜 그러셨죠? 저는 요번 경기에서 절하데스의 교전 그것 때문에 이 게임을 역전했다 봐요 진짜로. 인정. 불리한 와중에 절하데스 킬 먹었어.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는 상윤팀 너무 신난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바론 때도 무슨 계속 막 3분 동안 싸워주고 안 싸워도 될 거 싸워주고 용 때도 말도 안 되는 계속 싸움하고 레넥톤 플러스 원래 정글 알파 조합 이게 맞죠. 초반에 힘은 센데 후반 쪽으로 기울수록 좀 힘이 빠져요 조합이. 그쵸.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막 싸움하면서 결국 상대 맞다. 킬 몰아주고. 정확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바트랑 김민규 팀 올라갔으면 좆될 뻔했다. 그냥 개처발렸겠다. 둘 다 존나 잘한다. 인정하세요 두 분 다? 전 제가 우승했을 것 같은 노인정이야 노인정. 저도 답이 그 미안한데 당신들은 우리한테 줬는데 뭔 우승 드립이야.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팀석대 쪽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굴릴 필요가 있어요. 맞지. 만약에 약간 줌바트 식이었다? 그러면 바로 저 교전 받아쳐요. 그러니까 줌바트 김민규였다. 그러면 레넥탈리아로 이미 15분에 게임 터졌어요. 15분에 터뜨리면서 절대 이제 교전 각을 안 만들어줘요 저희. 아니죠. 줌바트였으면 게임 터지면 입국단 나왔습니다. 입국단 나온 다음에 오더 없어. 그러고 그냥 개처만 이렇게 절하대서 계속 교전 일으키네. 아 어? 싸무시고요? 아 근데 상대 그... 너무 안 일했다. 네. 너무 바보같이 싸웠어. 아 근데 저 티어 입장에서 탑에서 솔직히 아트록스 무조건 밴해야 돼. 저 괴물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아트가 솔직히 한타는 좋은데 저게 라인전에서 그렇게 저 티어를 막 압박 못해요 원래. 맞죠. 딱 그 구도가 나왔어. 문도가 맞지? 길먹고 그냥 무조건 반반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계속 교전을 열어갖고 게임이 터졌어. 맞죠. 교전 계속 나왔어요. 포커팅도 이게 레넥톤이랑 같이 좀 노려야 되는데 따로 놀아.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 절하데스인데 절하데스 말고 다른 쪽을 막 저 티어를 먼저 잡고 하면서. 그쵸 맞죠. 뭔가 좀 아쉬웠어. 그래서 너무 유리하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어요 상윤 선수와 이제 제동빠 선수가. 근데 민규 씨, 민규 씨 보성 씨 혹시 경기 그 용 앞 부시 한타에서 혹시 스포를 당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 당했어. 표정이요 표정? 표정의 목소리 감성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나요? 아 그거 사람들이 말하더라 난 못 들었어. 준바트 씨 좀 역겨운 게 거기서 경기 몇 번 했다고 저는 알아요. 저는 그 경기장 해봐서 알아요. 이 드립은 이게 많이 유 경험자 제가 유 경험 많이 해봤는데 유 경험자이다 보니까 그 경기장에 네. 아 여기가 스포 대결 딱 나는 그 걔 린다랑 목소리던데 네, 그죠? 정확했죠? 나 근데 그러면 두 분이서 뽑았을 때 이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 누구죠? MOM은 누구죠?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진짜 절하데스한테 주고 싶네요. 저도요. 오, 아 린다랑 아, 아닌가요? 린다랑 그러니까 한타 때 아트가 한타 때 잘하고 했지만 그 한타 계속 구도를 만들고 그쵸. 한 게 절하데스고 보면 양해한 식철이 또 기가 막히게 써요. 근데 민규는 게임 보는 눈은 또라이급이네? 네, 또 받들어 하면 우승한다니까 내가. 보는 눈은 진짜 교돌이죠 그냥. 예. 근데 실력도 또라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근데 너 아니. 와... 게임 보는 눈은 그냥 챌린저네 진짜. 아 연바트한테 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귀엽다. 근데 그럼 아 3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1대1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규 씨랑 저랑 갈리는 게 부성 씨
저는 저라의 팀 3대1 승을 예상했는데 저희 민규씨 같은 경우에는 3대1 요동승을 뭐 이유가 뭐죠? 주말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 졌다 싶어가지고 아 예측 틀렸다 싶었는데 역시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대로 바로 승승승 갑니다. 결승전에 절하대 패급이거든요? 그래서 3대1 예상했는데 전 마지막에 상윤이의 표정을 보고 좀 흔들립니다. 저게 나는 상윤이 멘탈 터졌거든요 지금 약간. 왜냐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싸움 각이 아니었어. 본인은 계속 맞지. 하기 싫었는데 제가 볼 때 억지로 싸움을 했는데 맞지 그게 딱 표정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좀 감정 상했어요 지금. 상윤이가 그럴 때일수록 진짜 멘탈 더 나가죠. 실버 2의 시선으로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무실에 네, 보니까 아니 잠깐 소딘이랑 뱅보가 내가 볼때 긴장 풀렸어 보니까. 인정? 인정 3경기 좀더 잘하면 내가 볼때 전화대 팀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하겠습니다. 꽤 재밌네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네. 아니 솔직히 이런 말 해도요 LCK 결승보다 더 재밌는데요? 바론 싸움에서 계속 싸움 나는 게 존나 꿀잼인데? 솔직히 끝나 초반에 진짜 아예 끝났는데 와 이거를 뒤집네. 그러면 이제 여만 아나운서는 이따 오고요 두 분이서 담소 나누시고 이따 경기 끝나고 또 오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3경기 네. 끝나고 뵙죠. 3회 끝나고 뵙죠. 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